Times. 네, 이번 시리즈의 홍일점 트위스티드 텔레캐스터입니다. 네, 퍼즐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까만 것만 보다가 네. 봐서 그런지 그냥 일반적인 색상에서도 불구하고 되게 이뻐 보이네요. 네, 더욱 다홍치마 같아 보이네요. 진짜 말 그대로 리터럴리 홍일점이었습니다. 네. 네. 다 새까맸는데 네. 얘 하나만. 그 이거 말고는 3톤 선버스트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걔도 치워놓으니까 네, 진짜 그냥 시꺼머네요. 네, 정말 네. 혼자 튑니다. 오늘 이 50 트위스트 텔레를 하고 다음 시간 할 건 57이란 말이에요. 57 두 대가 다 블랙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유일한 오늘의 컬러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는 에이지드 타히티안 코랄. 타히티안 코랄? 네. 타히티죠. 타히티. 타히티. 타히티안 네. 코랄. 네, 타히티에 있는 산호색 타히티안 코랄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50 트위스티드 텔레를 예전도 아니죠. 올해 5월에 했었는데 커스텀샵 202 리미티드 에디션 50 트위스티드 텔레 커스텀 저니맨 렐릭 784 시리얼 넘버였고요. 3톤 선버스트 초콜릿이었어요. 이때는 점수는 79점 나왔습니다. 소금간이 기본이다. 가성비 커스텀샵 이렇게 점수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어떤 점수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역시나 뭐 얄짤 없이 유저빌리티 15 나왔죠. 그렇죠. 네. 그냥 15 줘야지. 15죠 뭐. 뭐가 없죠. 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그 우리 은총 씨랑 제 생각은 좀 달랐는데 할 게 없으니까 유저빌리티가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더 편한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이 차트상 유저빌리티는 좀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의미. 좀 더 다기능과 범용성과 이런 거에 좀 더 뭐, 포커스가 맞춰져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다. 있어요, 그 말에는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 에스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픽업이 하나밖에 안 달렸으니까 걔가 뭐 20이 아니겠냐. 20점 아니냐. 네. 뭐 이런 거. 그 우리가 결이 좀 다릅니다. 유저빌리티를 결정하는 야, 그렇죠. 네. 밥 한 공기만 땔랑 주면 밥 먹긴 편하겠지. 맛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79만 4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입니다. 전장 98cm, 무게는 3.4kg, 두께는 45 플러스 1mm, 12프리트 뚜레는 80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 바디에 저니맨 렐릭 라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원피스 2A 그레이드의 플레임 메이플 넥이에요. 넥이 진짜 이뻐요. 그러네요. 57 스타일의 소프트 V 백쉐입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지판 메이플 통입니다. 지판 확률 반지름은 컴파운드 레디우스인데 7.25인치에서 9.5인치, 184mm에서 241mm라고 합니다.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21 네로 톨 6105 프렛, 핸드와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FET 50 스텔레 와이어링입니다. 리버스 앵글 노캐스터 브릿지에 RSD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리버스 앵글 노캐스터 브릿지 위드 RSD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세들 갖다 붙이긴 리버스 앵글이에요. 리버스 앵글. 리버스 앵글.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리버스 앵글의 브라스 세들. 네. 텔레캐스터 그 트위스티드 픽업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설명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은 하이 아웃풋 텔레캐스터 기타 톤을 스파클링한 스트라토캐스터의 기타 캐릭터와 함께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음색 캐릭터가 좀 달랐군요. 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보빈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걸 봐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넥 픽업의 보빈이 좀 더 톨러 보빈이라고 해요. 근데 그 톨러라는 게 이렇게 높이를 얘기하는 건지 근데 이 길이는 저희가 일반 텔레 픽업이랑 같이 재봤는데 달라요. 아니 안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이 톨러는 아닌 것 같고 위로 올라온 이걸 얘기하는 건가 픽업 높이를 얘기하는 건가 싶긴 하거든요. 이 톨러 보빈이 디자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더 많이 감을 수 있게 좀 더 톨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대요. 넥 픽업이. 그 대신에 저 브릿지 픽업은 조금 낮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짧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약간 다크 풀바디 미드레인지의 그런 사운드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가 싶어갖고 일반 그 다른 텔레를 가져와갖고 사이즈를 재봤는데 픽업 사이즈 자체는 똑같거든요. 똑같고, 예. 그럼 이 톨러 쇼터라는 게 올라온 높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실하게 이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원래 박혀 있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네, 거꾸로요. 네, 리버스 그렇지. 리버스 앵글이죠. 리버스 앵글. 그래서 저것도 이제 약간 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리버스 앵글이라는 게 원래 텔레픽업이 저 방향이 아니에요. 이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이 방향. 네. 원래 스트라토캐스터도 그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리버스 앵글이고 네. 그 컴펜세이티드 이제 브라스 세들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질이 브라스인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저거죠. 뒤집힌 픽업에 브라스 쇳덩어리 3개. 3개. 이거를 리버스 앵글 노캐스터 브릿지 위드 RST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세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땡땡하네요. 여러분들은 리버스 앵글의 효과를 기분상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기분상. 이걸 좀 이 코드 칠 때 저음이 불필요한 저음은 조금 없어요. 네. 기분상. 기분상. 네. 알겠습니다. 거기 세게 좀 약하게 치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죠. 예, 예. 네. 잘 만들었네요. 자, 리버스 픽업. 살살 치면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6번 줄만 혼자 뻥 하는 건 없고 그러네요. 약간 예. 마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다 놓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코드를 치게 되네. 그거 설명하냐고. 자, 듀얼리스트. 네, 이건 뭔가 사운드가 그 텔레의 어떤 그 특유의 그 메이플 지판 그냥 텔레 50년대 초반 모델들을 네. 보면은 뭐가 없잖아요. 네. 근데 아주 가진 게 많은 텔레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다양한 그 끈적임도 있고요, 펀치력도 있고, 레드락이고요.
생각해요. 그 드라이브가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한 30% 더 먹습니다. 저 아까 코러스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네. 이게 저음이 명료하니까 네. 뭔가 그 밸런스가 아, 더 왕왕왕왕. 예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리버스 앵글 이거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네. 그 불필요한 저음, 벙벙거린 거, 낙원상가 소리 그게 낙원상가 소리 상당히 없었어요. 옛날 그 옛날 낙원상가 네. 소리. 네. 낙원상가 소리가 아니죠. 그 낙원상가가 보이는 소리. 아, 낙원상가 보이는 소리. 벙벙벙 울리니까. 건물 밖에서 듣는 소리.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낙원상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적당하다. 좋습니다. 아, 적당하네요. 이거 진짜 좋아해. 왜 그러지? 와 미쳤어. 네. 갈수록 그럼, 좋아질 것 같아. 마샬이 개인 양이 상당히 또 많이 먹었고요. 네. 반주을 쳐서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오, 왕 좋은데? 왜 좋죠? 어? 네, 트위스티드 텔레 한 잘 보셨고요. 네. 와, 이거 좋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그거 드릴게요. 예. 트위스트 킹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트위스트 킹. 예, 제가 쳐본 텔레 중에 한 열 손가락에 드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트위스티드 텔레인데 트위스트 킹이 킹, 되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거 아까 리버스 앵글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듣다 보니까 이 저음의 어떤 그 명료도라든가 이펙터와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좀 약간 흔들흔들한 저음을 딱 붙였어요. 여기까지만 내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거 다시 보니까 선년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L과 E만 딱 바꾸겠습니다. 리버스 엔젤. 리버스 엔젤 좋네. 리버스 엔젤 한 줄 펴드리겠습니다. 좋다. 이거.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오오. 17, 총점은 80, 79.5입니다. 오오. 저번 트위스티드가 79였고요. 이번은 79.5, 살짝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50 트위스티드, 트위스티드 텔레, 트위스트 킹 같이 네,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57 두 개 연속으로 갑니다. 네, 둘 다 블랙입니다. 하하. 오늘은 정말 블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날이네요. 그러네요. 57은 같은 모델 그냥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니까 네. 첫 시간에 좀 스펙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에 사운드 비교 위주로 쭉쭉쭉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57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타임스.